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보 퀄리티를 위한 유튜브 채널 두두입니다. 아, 아트부산이 제 촬영 기준으로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저번 영상을 이제 제가 20분 정도 올렸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연락을 오셔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영상을 보고 싶다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스를 좀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뒤쪽에 있는 그림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 촬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부스는 이제 가나 부스인데요. 가나에서 약간 이례적으로 시오타라고 하는 작가님의 작품을 이런 식으로 개인전처럼 전시를 진행을 했습니다. 시오타 작가님은 뭐 제가 알기로는 암을 두번 정도 이렇게 겪고 그거에 관련된 걸 작품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하죠. 저 빨간색은 약간 혈관 이러한 것들을 표현한다고 하는데 가나에서 이렇게 많이 작품을 전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첫날 VIP에 방문을 한 다음에 제가 부산에 갔을 때이 호텔 파라다이스라는 곳에서 이제 묵었는데요. 그 호텔에서 이 아트 부산의 애프터 파티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페어도 혼자 다니고 아마 페어에서 저를 보신 분들은 제가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자주 보셨을 것 같은데 전 페어도 혼자 다니고 웬만하면 페어를 가서도 제 와이프랑 같이 가는 게 아니면은 그냥 혼자 맛집 돌아다니고 오고 약간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번처럼 이렇게 애프터 파티를 참여한 게 처음이었습니다. 애프터 파티에는 그동안 뭐 제가 SNS로 연락을 하던 분들도 많이 오시기도 했고, 그리고 갤러리 대표님, 그리고 갤러리스트 분들, 관계자분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그리고 이날 또 호텔 파라다이스와 조연에서 또 이배 작가님의 오프닝이 진행을 해가지고, 이배 작가님의, 같이 아는 분이 피했네요. 이배 작가님의 오프닝도 진행을 했었는데, 이배 작가님의 오프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면 좋은 게 오프닝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가면은 안 됩니다. 앞에서 이름을 다 체크한단 말이에요. 저도 예전에는 이거 몰라가지고 그냥 무작정 갔던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프닝 그 앞에서 이름을 검색해서 이름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한 경험도 있습니다. 뭐 어쨌건 간에 조연에서 하는 그런 이배 작가님의 오프닝 그리고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진행하는 오프닝 이렇게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첫날 밤에 재미를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차피 아시겠지만 지금은 전시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영상 화면만 쭉 틀어놓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지겨워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떠드는 거니까, 뭐, 이런 거 듣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음소거하고 들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번에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뭐, 이게 막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비교라기보다, 화랑협회와 바마 그리고 아트 노에노 그리고 아트 부산 이렇게 상반기에 이제 모든 아트 페어가 종료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좀 예상하기는 했습니다. 솔직히 어느 정도. 왜냐하면 작년부터 약간 그런 낌새가 보였었거든요. 뭐냐면 갤러리라고 하는 곳도 사실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곳이잖아요. 잠깐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갤러리라고 하는 곳은 작품을 전시도 하지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 갤러리고요. 미술관은 작품을 판매를 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전시를 하고 입장료로 수익을 올리는 게 미술관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개념을 몰랐을 때는 예전에 미술관에 연락해가지고 작품 판매하나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대답을 하셨던 분이 여기는 미술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저도 얼마나 무지했던 거예요. 그죠? 근데 뭐 이런 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어쨌건 그런 거에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고 갤러리라고 하는 곳은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뭐 다양한 섭리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갤러리가 그렇진 않겠지만, 허들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갤러리들마다 다룰 수 있는 작가님들의 약간 상한선도 저는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갤러리는 호단가 20까지는 작가님들을 프로모션을 굉장히 잘해. 근데 20 이상의 이제 컬렉터들을, 호당 20만 원 이상을 주는 컬렉터들에 관련된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는 거는 조금 어려워해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갤러리 입장에서도 이제 호황 때, 이제 뭐 갤러리 호단가 8만 원인 작가님을 모셔와서 10만 원, 12만 원, 15만 원쭉 올리고 이제 20만 원까지 약간 도달을 했을 때, 이제 불황이라고 하는 거, 호황은 아니고 불황은 아니라고 그냥 호황이 아닌 시기로 이제 접어들었을 때,
그 작가님들의 수요가 줄어들기 마련이거든요, 사실.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이미 기존에 있던 호당 20만 원 넘는 작품들이 옥션 가격도 마찬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세컨더리 가격들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구매를 할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호당 20만 원을 구매하려고 고민하시던 분들이 그 위의 작품까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면서 기존의 호당 20만 원 작가님과의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 그런 전그 라인이 한 호당 15, 20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호당 15, 20 정도 되는 작가님들의 작품 수요가 뚝 끊겨요. 그러면서 이제 작품을 정리하려고 하는 분들도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세컨더리 시장 뭐 이런 다양한 플랫폼들의 작품이 올라오게 되면서 수요가 더 꺾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갤러리는 어쨌건 수익을 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신진 작가님들의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도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비단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컬렉팅을 이제 하다 보니까 다양한 책들을 읽게 됐거든요. 그 책에 비슷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면 되게 재밌는데, 2007년, 2013년, 그리고 이제 이번이 이제 될것 같긴 한데, 그때마다 기사들이 뭐가 나냐면, 인기 작가 100선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리스트를 쭉 보면은, 한 1위부터 한 10위 안팎에 있는 작가님들은 조금 지금까지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은 여러분들 당연히 아실 걸 같은 뭐 이우환 작가님, 박서보 작가님, 뭐 이건용 작가님, 뭐 정광현 작가님, 뭐 윤명락 작가님 이런 작가님들은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10위 이하 거의 한 100위까지 작가님들은 그 순위에서 거의 다 사라집니다. 정말이에요. 이건 저도 깜짝 놀랐는데 뭐 이건 진짜입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비단 미술계 쪽의 1위구나라고만 생각할 게 아닌 게뭐 자산의 놓고 흐름 이런 2007년, 2013년 경제 이런 대공황이 오면서 여기는 좀 그런 타격을 많이 받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들 옛날에 가요 시장을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옛날 그 시절 뭐제 나이가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신화, H.O.T., 잭스키스, G.O.D. 막 이런 시절 있잖아요. 그때의 인기 가요를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살펴보실 일이 있으면 한번 보세요. 1위부터 50위 순위권 안에 지금까지 활동하는 가수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없어요. 별로 없어요. 뭐 조금 위로 뭐 거슬러 올라온다고 하면은 뭐 엑소, 빅뱅 뭐이 시절만 하더라도 지금은 그런 분들이 약간 BTS라고 하느니 그쵸? 뭐 투어스라고 하느니 뭐다 대체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술계도 약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대체되는 시장이라는 건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저는 올 시즌에 이제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리셀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딱 호당 15, 20 정도 되는 작가님들의 작품 제안이 엄청나게 왔었습니다. 이거 판매되나요? 이거 뭐 팔아주시면 안 되나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작가님들 중에 이번 아트페어에 나온 작가님들이 거의 없어요. 진짜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또 시대적인 흐름에 한번 더 바뀜이 오는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화랑협회랑 이런 바마에서 방문을 했을 때는 아, 이제 진짜 신진 작가님들, 소위 신인 작가님들 작품이 진짜 많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결코 부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갤러리도 어쨌건 뭐 엔터사도 마찬가지고 그죠? 신인 작가 그리고 신인 가수를 키워내야 그 사업이 계속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거죠. 기존에 있던 컬렉터분들은 이제 약간 과도기적인 거를 다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은 신선하고 재밌는데 이런 작품을 선뜻 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다라고 기존 컬렉터분들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이미 경험을 해보셨거든요. 호당 8만 원에 사서 호당 15, 20대는 작품을 구매도 해보기도 했고, 그리고 그 호당 15, 20대는 그림을 돈 주고 샀다가 지금은 그게 예전만큼 수요가 없다라는 것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작품을 구매하는 거에 선뜻 손을 나가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단계 좀 여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됐냐면 대부분 블루칩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 돈줄 거, 조금 더 줘서 미술작품이 솔직히 안전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뭐 이것도 뭐 주식도 뭐 안전한 게 어디 있겠어요? 부동산은 안전한 게 어디 있고. 저는 매번 말하지만 어쨌건 그림이라고 하는 거를 저는 뭐 엄청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산적인 성격을 가지고 저는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뭐
수익을 내는 거는 당연히 미술로 수익을 내는 거는 여러분들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덜 손해보면서 약간 소장하는 재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재미있는 자본 투자의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그래도 제 주변에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작품을 이제 해외 작품이나 아니면 블루칩 작품으로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이번에 화랑하고 밤화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화랑하고 밤화에서 이제 마지막 날에 또 한번 방문을 해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작품이 많이 판매가 됐나, 판매가 안 됐나. 저는 컬렉터이자 어쨌건 시장 흐름에도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쭉 봤는데 웬걸 작품이 많이 판매가 된 거예요. 이걸 쭉 봤더니만 300에서 400만 원 이하 되는 작품들이 많이 판매가 됐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저는 또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막 대놓고 신규 컬렉터님들이 이제 막 유입된 건 아니었지만 기존에 있던 컬렉터님들 중에서 작품을 보는 건 좋아하는데 구매를 약간 꺼려 하셨던 분들이 이제 이러한 작품들로 다시금 시작을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넥스트 시즌이 오면은 또 미술 시장이 또 재밌게 한번 돌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게 화랑아트페어와 밤화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 그 당시에는 기대감을 조금 갖고 있었죠. 아, 아트 부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진 작가님들만 나오지 않고 그래도 뭔가 새로운 작가님, 기존에 알고 있던 작가님들의 융화, 그리고 내가 기대하고 있던 그런 대작들, 뭔가 재밌는 작품들이 많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트 오에노라고 하는 아트페어가 이제 오픈을 했는데 아트 오에노라고 하는 아트페어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뭐냐면 어쨌건 이번에 주관을 하고 있었던 게 컬렉터 분이 이제 주적인 아트페어를 주관을 했고 또그 옆에서 서포터를 하셨던 분들도 이번 컬렉터 씬에서 그래도 되게 명망 높은 분들이 옆에서 많이 서포터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또한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뭐 소개 영상도 올리기도 했지만 이소영 컬렉터님의 유튜브에 올라온 대표님의 소개 영상을 보면서 한번더 이거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분의 관점은 뭐랄까요? 그냥 소비자들을 위한 관점, 대중들을 위한 관점이라기보다 컬렉터들의 갈증을 풀어주고 싶어하는 관점이 저에게는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번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저도 이제 아트 컬렉팅을 시작한 지 이제 한 3년, 3년밖에 안 됐어요. 그죠? 하지만 아트 컬렉팅 씬이 굉장히 오래됐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이렇게 쭉 보는데 올해는 그래요. 신진 작가, 신인 작가들이 조금 나오면서 좀 새로운 거를 보는 재미가 있긴 했지만 그 바로 전까지만 해도 보던 거또 보는 느낌들이 솔직히 좀 많이 강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정말이에요. 근데 아트 오에노에 있는 대표님은 저보다 컬렉팅을 더 오래 했을 거고 그거에 관련된 니즈를 더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갈증을 이제 좀 풀고 싶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래서 대표님이 해외에 많은 갤러리들을 이제 방문을 하면서 이제 아트페어를 진행을 할 건데 한번 오면 어떻겠니라고 하면서 해외에 많은 갤러리들의 이러한 초청과 방문을 이끌어 내셨어요. 그래서 저도 뭐 당연히 첫날에 이제 아는 분이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방문을 했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건 약간 화랑협회와 밤하에 이제 신진 작가님과 신인 작가님의 작품이 나온 게 아니라, 그래도 해외에 나름 괜찮은 작가님들이 온 거다. 아, 다시. 이거는 제가 절대 신진 작가님과 신인 작가님을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나쁘다 좋다 얘기를 한게 아니라, 약간 비교 베이스가 약간 다르긴 하죠. 왜냐면 그분들은 이미 활동을 오래 하고 있는 해외 갤러리의 작가님들이다 보니까 확실히 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뿐입니다. 어쨌건 그렇게 좀 나름 재밌는 작품들이 아트 오웨어에 나오다 보니까 전 진짜 굉장히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또한 약간 호불호가 갈리긴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와 대중들을 위한 그러한 전시였다기보다 컬렉터들의 갈증을 해소하는 거에 주안점이 되는 그러한 전시였다 보니까 기존의 컬렉터를 이제 하셨던 분들은 되게 재밌게 봤다, 개성 있었다, 다음에 차가 기대가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던 반면 이제 제 지인들 중에 미술에 이제 막 관심을 가졌던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다. 기존의 아트페어보다 조금 더 나에게는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난이도 차이가 사실 이게 또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게 뭔가 구상이 맞냐, 추상이 맞냐, 뭐 단순히 그냥 요런 요즘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왜냐면 제가 한국에서 프리즈랑 키아프를 이렇게 보고 나서 해외에 이제 런던 프리즈를 방문을 했을 때 너무 생소했던 느낌이 들었는데 왜 그럴까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추상 그림이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작품의 크기가 엄청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가 빨리더라고요. 귀가 빨리는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어쨌건 간에, 그래도 이번 아트 오에노를 통해서 되게 이슈가 된 작가님들이 몇분 계셨단 말이에요. 그분들에 관련된 리스트를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저한테도 그 작가님의 작품을 찾는 분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또한 미술 시장에 좋은 영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건 간에 모든 시장은 돈이 흘러야 저는 결국 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요즘에는 약간 정체되어 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좀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거를 저는 보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 진짜 불황이라고 우리가 딱 느꼈을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 올해 초, 그리고 작년 말 정도? 그때는 한번 뭐 자료를 볼수 있으면 좋으실 텐데, K-옥션 위클리만 보더라도요, 유찰 파티였습니다. 거의 한 80%, 90%가 유찰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K-옥션 위클리에는 첫 번째 페이지가 모두 비딩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전 이거부터 시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직 메이저에서는 많은 유찰이 발생이 된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미술시장을 이제 살아나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아트 오에노가 그거에 일조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트 오에노가 뭐 다음에 2회차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트 오에노가 2회차를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새해가 됐을 때 올해 어떤 아트 페어가 있지라고 기대 뭐 찾아봤을 때 이게 뭔가 기대가 되는 그러한 하나의 페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하죠. 이제 어반브레이크도 있고 뭐다 있는데 이제 쭉 건너뛰어서 저는 그 사이에 이제 홍콩 아트 바젤을 이제 잠깐 방문도 하기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 오래 기다렸던 게이 아트 부산이었습니다. 제가 컬렉팅을 시작했을 무렵에 첫 번째 아트 페어가 밤하였고, 그 다음에가 아트 부산이었거든요. 물론, 부산까지 내가 페어를 보러 간다라고 하는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설레었던 경험들도 있긴 하지만, 그때 되게 그 기분이 좋고 경험이 괜찮았습니다. 약간 그 당시에는 화랑아트 페어랑 아트 부산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격차가 느껴졌었거든요. 뭐, 홀의 크기도 크기고, 뭐, 그림들도 크고 확실히 디테일하고 손이 많이 갔다라고 하는 것도 느껴져서 전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이번 아트 부산도 기존의 화랑협회 그리고 뭐였죠? 밤화랑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는 확실히 힘이 많이 들어간 페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도 첫 번째 영상에서 되게 볼만하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제 지나고 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정말 재밌었어요. 좋은 작품이었고 많은 작품들이 있었는데 이게 30분, 40분 정도 돌고 나서는 와, 우와 하다가 정작 한 바퀴를 싹 돌고 이제 많은 컬렉터 분들하고 모여서 이제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겁니다. 그분들도 기존에 이제 컬렉팅을 하셨던 분들이다 보니까 보는 건 되게 재밌었다. 근데 작품이 살게 없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딱 이런 것 같아요. 학고대만 하더라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갤러리가 학고대라고 하는 갤러리거든요. 여기에 에이스 작품은 사실 정영주 작가님, 그리고 박광수 작가님,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작가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박광수 작가님만 보더라도 많은 분들이 지금 찾고 있는 작가님인데 사실 이런 흑백의 작품보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보시겠지만 대부분의 작품이 흑백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박광수 작가님의 사실 에이스 작품은 흑백이라기보다 좀 이런 컬러풀한 게 굉장히 인기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런 작품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정영주 작가님의 작품도 한 점도 안 나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물론 컬렉터 분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뭐냐면 그런 작품이 나온다 한들 내가 살수 있냐? 아니에요. 저한테 안 줍니다. 진짜 안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혹시나 노력하면 사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요거를 그래도 혹시나의 기회로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좀 많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야트 부산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지금 아트 컬렉팅을 시작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예전에는요 화랑협회랑 밤화랑 이런 데를요 제가 몇 시에 갔냐면요 새벽 5시에 가고 막 이랬습니다. 왜냐면 오픈런을 해서 살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런 때 시대랑 되게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 아까 영상에 지나갔는데 갤러리 스탠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그와 누구지 샌바이펜 작가님이 계신데 저는 진짜로 그 작년 아 재작년인가요? 키아포 플러스일 때 재작년이네요. 키아포 플러스일 때 샌바이펜 작가님의 작품을 혹시나 살수 있을까 해가지고 진짜 1등으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새벽 5시인가에 가가지고 1등으로 들어갔는데 그때는 사전 판매로 다 이루어져가지고 못 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샌바이펜 작가님이. 이해가 되세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작품을 구매 못 한다고 해요. 뭐냐면, 예전엔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 오픈런을 뛰던 시절에는 사전에 리스트가 이렇게 돈다라는 것도 몰랐고, 그냥 내가 일찍 가면 살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퀄리팅을 하던 시절인데, 이제는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VIP 분들에게 사전에 리스트가 돌아가고 작품을 구매를 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란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많은 리스트들이 사전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그렇게 받고 구매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바라봤을 때, 구매하고 싶은 작품은 이미 홀딩되어 있거나 판매가 되어 있었고, 그 이외의 작품들은 사실 구매를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구매를 할까 말까 제가 고민했던 작품은 이하논 작가님의 120호 작품이었는데, 이게 사진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제 느낌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제가 고사를 했었는데, 현장에서 보니까 작품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하려고 이제 여쭤봤었는데, 홀딩한 분이 있어가지고 결국 구매를 못했는데, 그 작품, 그리고 우구건 작가님의 골프 시리즈, 그리고 탕갤러리의 또 우구건 작가님, 그리고 에가미 작가님, 그리고 조연 갤러리의 이베 작가님. 요 정도? 요 정도까지. 이건 제 의견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랑 이제 같이 뭐, 이야기를 나눴던 분들의 얘기 드리기도 해요. 그런 작품들을 제외하고는 아직 낯설거나 아니면은 조금 잘 모르겠는 작품들이 조금 많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아는 분들은 또 구매를 많이 하시기도 했어요. 뭐, 실제로 뭐, 최우영 작가님을 구매하신 분도 있고, 여기 청신 작가님 작품을 구매하신 분도 있고, 뭐, 많이 구매를 하시긴 했는데, 확실히, 이번 아트부산이 전 나쁘다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화랑협회, 그리고 바마, 그리고 뭐, 다른 아트페어에 비해서 퀄리티나 이런 크기가 굉장히 크었던 건 사실이나, 작년과 재작년에 아트부산하고 약간 비교를 했을 때는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달랐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사실 분위기가 또 많이 달랐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인플루언서 분들이 많이 안 왔어요. 이게 약간 똑같이 또 다른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건데 예전에는 여기에 연예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연예인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막 작품을 보기도 하고 구매를 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올해는 좀 그런 연예인분들을 보기가 힘들었다라고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안 부른 걸 수도 있고 뭐 불렀는데 그분들이 뭐안온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어쨌건 간에 예년하고 비교했을 때 분위기가 많이 달랐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볼만했다,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쨌건 간에 아트부산에 대한 기대치가 제가 너무 높았던 것뿐이지 다른 아트페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역시 아트부산이었다라는 생각은 당연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번 좀 PBG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으면서도 아쉬웠던 게 제가 좋아하는 김선우 작가님이 가나에도 안 나오고 PBG에도 안 나왔고 문영태 작가님도 안 나왔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그런 게 있어요. 젊은 작가 3대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타이틀이 있었거든요. 김선우 작가님, 문영태 작가님, 그리고 우구건 작가님.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우구건 작가님은 그래도 뭐 다른 두 분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탑세분 중에서는 그래도 우구건 작가님이 제일 치고 나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가장 간단하겠죠. 해외 갤러리로 갔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또 여담으로 빠져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하면은, 작가님들의 가격을 결정하는 정말 수많은 이유 중에 작품의 퀄리티도 당연히 있지만, 작품의 퀄리티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상한선은 저는 어느 정도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한선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거는 결국 이분의 소속이 어디냐가 이제 저는 굉장히 큰 요인을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소속에 굉장히 예민한 작가분들도 많이 계시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젊은 작가분들 중에 해외 소속의 갤러리를 잘간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그래도 잘 가신 분이 이제 우건 작가님인데, 탕갤러리라고 해가지고, 탕갤러리가 이제 중국 베이스에 있는 갤러리인데, 우리나라에도 있죠. 청담동 쪽에. 탕갤러리에 이제 소속이 되면서, 이제 중국 관련된 캐릭터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또 이게 탕이 좋은 게 다양한 해외 전시도 이제 참가를 한단 말이에요. 뭐 뉴욕, 작년에는 뉴욕에 있는 아모리 아트페어에도 참가를 했었고, 그리고 홍콩 아트바젤에도 참가를 하고, 당연히 한국 프리즈 이런 케아프에도 참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해외 소개가 되고, 해외 소개가 되면서 판매가 진행이 되고, 이러한 형태가 되다 보니까 해외로 소개가 많이 가는데, 우리나라 젊은 작가분들 중에 해외를 소개를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작가님이 몇 분이 계신가라는 건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뭐, 당연히 PBG나 가나나 해외의 다양한 아트페어를 이제 참가하면서 작가님들을 알리는 데 일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내수에 관련된 힘이 더 세다라고 하는 의견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해외 페어에 참가하는 작가님들 그리고 갤러리 분들은 작품이 해외에서 팔리기를 되게 희망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해외에 참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국내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국내에서 이렇게 구매하기가 힘든데 해외로 그쵸. 해외까지 가서 이제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도 당연하잖아요. 근데 갤러리가 이걸 막는다 하더라도 막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뭐 외국인 친구 막 요청해가지고 사는데 그걸 갤러리가 무슨 수로 막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갤러리의 입장도 이해하고 컬렉터의 입장도 이해는 하는데 젊은 작가님들의 작품이 이왕이면은 해외에 많이 팔려서 해외에 많이 소식이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해외 유명 연예인분들이 구매를 하게 되면은 되게 잘 되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작년이죠. 뱅크시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이제 극장에서 이제 시청한 적이 있는데 뱅크시라고 하는 작가도 얼굴 없는 작가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이제 막 전쟁이나 막 이런 데 가가지고 되게 의미 있는 그림들을 그리면서 이슈가 된 것도 맞지만 이분이 본격적으로 이슈가 되고 언론에 노출이 됐던 것도 개인전을 진행을 했을 때 브래드 피트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남자 배우가 뱅크시의 작품을 구매를 하면서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되면서 뱅크시라고 하는 작가가 엄청나게 떴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저는 꽤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갤러리에 있어도 중요하지만 누가 갖고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나라 젊은 작가님들이 많이금 해외에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진짜 지금 군대에 가 계셔가지고 조금 아쉽기는 하고,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좀 마음고생을 하셨다고 제가 듣긴 했는데, 누구냐면 BTS의 RM이라고 하는 작가가 아니구나. RM이라고 하는 작곡가죠, 그죠? 작가죠, 그분도, 그죠? 작곡가, 작가, 그리고. 어쨌건 가수, BTS 출신의 RM이라고 하는 가수분이 계신데, 그분이 되게 컬렉팅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기존에도 컬렉팅을 하는 가수분들은 있었죠. 뭐 태양, 그러니까 빅뱅이라고 하는 그룹분들이 되게 그림을 많이 구매하셨단 말이에요. 지드래곤도 그렇고, 탑도 그렇고, 태양도 그렇고, 컬렉팅 씬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컬렉팅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돌았었는데, 근데 그분들하고 RM하고 약간 다른 부분은 뭐냐면, 그 빅뱅 팀원분들은 해외 작가님 작품을 굉장히 많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출된 것도 해외 작가님의 작품이 노출이 많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RM 작가님은 반대로 국내 작품에 관련해가지고 많이 소장을 하고 이슈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RM님이 뭐 소장을 했다, 어디에 방문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쪽은 그래도 좀 영향이 많이 생겼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뭐 스탠 쪽에 김동지 작가님이라고 하거나 그다음에 그 김희수 작가님이라고 하거나 젊은 작가님들은 이 RM 가수가 이제 이렇게 샷아웃을 하면서 또 이렇게 인지도나 이런 것들이 올라갔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윤영근 작가님, 김종학 작가님 뭐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이배 작가님의 블로그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한 것들도 이제 RM이 소장을 하면서 본인의 인스타에 올리고 그럼 조회수가 100만도 나오고 막 이러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이 작품 뭐예요? 저 작품 뭐예요?라고 물어보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예민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본인이 올리면은 그런 거에 영향력이 아무래도 있는 거를 본인도 알다 보니까 좋은 소리도 들리지만 안 좋은 소리도 들릴 거고 또 주변 분들이 와달라 와달라 뭐 이런 것도 분명 있을 수 있으니까. 왜냐면 최근에 RM님이 문화 씨 작가님의 작품을 엄청 큰걸 소장을 하고 그걸 피드에 올렸었는데 피드를 어느 순간 내렸단 말이에요. 뭐 이유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듣긴 했다만 다른 이유 때문에 내리긴 했지만
그걸 올리고 내린 거에 있어서 또 퀄리터들 사이에서 또 이야기가 많이 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이 시장 안에서 생각보다 많이 크다라고 하는 거를 저도 인지하고 있고 많은 퀄리터 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참 애매한 게 그렇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브랜딩이고 한데 이게 뭐 솔직히 물감 가격, 캔버스 가격은 일정하고 이 그림에 관련해 가지고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또 취향을 타다 보니까 이 작품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건지 없는 건지 이거를 뭐 평가할 잣대가 일반적으로는 알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뭐 시장가라는 게 있고 갤러리가라고 하는 게 있지만 이거는 진짜 갤러리가 하기 나름이란 말이에요. 제가 뭐 어느 이건 좀 조심스럽긴 하네. 뭐 어디라고 이야기는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어떤 데는 어떻게 하냐면 조심스럽네요. 그러니까 뭐 투자라고 하는 거를 받은 다음에 갤러리가 8만 원의 작품을 팔고 그리고 갤러리가를 계속 올리는 거예요. 뭐 8만 원, 10만 원, 12만 원, 20만 원. 그러면서 이제 컬렉터한테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작품 가격이 이렇게 8에서 20이나 올랐습니다. 근데 정작 시장에서는 8만 원에 사는 사람도 없어뿐더러 이걸 20만 원에 지금 구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컬렉터한테 작품 가격이 이렇게 올랐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용도, 그리고 이런 아트페어 같은 거에다가 전시를 하면서 가격표를 붙여서 그렇게 보여주게 하는 용도, 그래서 그 다음 작품을 구매하게 하려는 약간 이러한 상술, 이러한 것들에 관련된 것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는 컬렉팅 할 때, 그림을 구매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사실 뭐 갑자기 또딴 얘기를 하는데 그런 연락들이 저한테 가끔 오거든요. 뭐 지인분이 이렇게 아트 컬렉팅을 하고 싶어 하는데 두두님이랑 한번 이렇게 페어를 돌아보고 싶어 한다. 뭐 이러한 얘기들을 가끔 제안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번 아트 부산에서도 몇번 제안을 받았는데 사실 저는 그거를 뭐 당연히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걸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죠? 그분께 이거 사라고 추천했는데 나중에 막 작품 가격이 막 뚝뚝 떨어져. 뭐 오르면 다행이긴 하겠지만 그런 거에 있어서의 약간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의 취향이라고 하는 게 정립이 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제가 뭐 이렇게 그분한테 맞춤으로 해드리는 거는 저도 아직 부족한 것 같고 그분한테도 도움도 안될것 같고 해가지고 그냥 카페에서 여기 페어 안에 카페 있으니까 카페에서 그냥 간단히 커피나 마시면서 얘기 나누시죠 하고 얘기를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작품을 구매하려고 하시는 작품이 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다행히 나쁜 작품은 아니긴 했는데 저는 그런 거예요. 진짜로 시장에서 인기가 있고 그리고 진짜 만약 그분은 투자 목적으로 사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첫날에 와가지고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구매를 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첫날도 아니고 미리 인스타나 이런 갤러리 연락해서 리스트로 구매하는 게 아닌 이상 지금 이러한 시장 흐름에서 구매하는 게 맞나 난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각각의 사람들마다 이런 것들이 좀다 존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다시 말씀드리면은 뭐 저도 이렇게 그냥 조언을 조금씩이나마 하는 입장이긴 한데 저도 조심스러운데 RM님이야말로 이런 게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RM님이 어쨌건 언급을 하고 해외 소개가 되고 이러한 작품들이 저는 한국 미술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이제 한국의 많은 작가님들이 해외에 좀 진출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미리 많이 나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대만에서 막 전시가 있고 도쿄에도 전시가 있고 한데 그런 거는 저한테 아까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런 게 전혀 의미 없는 행위는 아니다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제가 뉴욕에 1년 정도 거주를 했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타임스퀘어를 어쨌건 많이 방문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타임스퀘어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전광판에 가끔 뭐 비빔밥이라거나 무슨 가수의 약간 그런 광고 영상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타임스퀘어에서 이게 뜨면은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와 타임스퀘어에 떴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정작 외국인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한국 기사를 보게 되면 막 대서특필이 되어 있어요. 뉴욕 타임스퀘어에 이 광고가 됐습니다. 그게 몇 번이 됐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봤던 타임은 해봤자 1분도 안 됐는데 어쨌건 막 한국 언론에는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거를 마케팅 소스로 활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로 해외에 유명한 페어들 있잖아요. 아니면 정말 유명한 미술관이라거나 이런 데 전시가 될수 있는 작가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의 욕심이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네가 뭐할 수나 있어? 뭐 이런 당연히 제가 할수 있는 건 없는데, 그냥 저도 소방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BTS가 빌보드에 올라온 것처럼, 강남의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빌보드에 올라왔던 것처럼, 그러니까 솔직히 싸이랑 BTS는 저는 매우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싸이님을 저도 정말 팬이고 싸이님의 콘서트도 많이 갔지만 싸이님은 솔직히 원히터 원더고, 그러니까 하나의 노래가 그냥 빵 터졌던 것뿐이고, BTS는 이미 해외에서 많은 팬덤을 형성을 해서 오랫동안 안착을 하면서 인기를 끌었던 가수인 거고. 그러니까 저는 우선 BTS까진 당연히도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어느 한 작가님의 어느 한 작품이 약간 싸이의 강남 스타일처럼 약간 좀 한번 한국 작가가 이런 것도 있다라고는 이슈가 빵 터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한번 터졌던 전례가 있긴 하죠. 김한기 작가님의 작품이 167억인가에 팔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한국 기업이 사갔어요. 한국 기업이 사갈 게 아니라 만약에 해외의 유명한 기업이 사갔다면 좀 그런 것들이 조금 이슈가 또될 수도 있었을 텐데, 어쨌건 간에 그러한 이슈거리가 좀 생기고 컬렉터 사이에서 좀 이름이 오르내리고, 물론 한국 컬렉터뿐만 아니라 해외 컬렉터분들도 마찬가지로 입에 좀 오르내리고, 이러한 좀 이슈가 생기는 게 저에게 있어서는 되게 큰 바람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컬렉터로서 그럴 수 있잖아요. 나도 어디 가서 뭐 자랑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해외 아트페어에 놀러